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절실합니다, 장관님.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짧은 경제활동 기간으로 인해서 자산 축적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층, 젊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수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 원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대상 지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함께 출시하겠습니다. 또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 개선에도 나서겠습니다.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 지원, 전세 대출, 또 청년 임대주택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정말 집값 걱정이 큰 청년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답변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